고발인단을 모집하고 계시는 누군지 아시겠죠? 민생문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도 올라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조명 밑으로 와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나경원 구속과 자한당 해체를 필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상지대에서 강의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우리 맨 앞에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함께 계십니다. 정말 고맙고 늘 미안하고 더 많이 함께 못해서 죄송했는데 이렇게 또 함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여러분, 자한당은 자한당 것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맞죠? 저희가 9월 16일부터 나경원을 무려 7번 고발했는데 한교안도 4번 정도 고발하고 조선일보 방실이가도 4번 정도 고발했는데 검찰이 자한당과 한교안과 나경원과 조선일보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어제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한당과 조선일보와 나경원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검찰이 정말 그걸 깨닫고 수사를 안 한 거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은 사실은 검찰은 자신들이 조국대란 일으켰을 때 자기들 도와줬던 황교안과 나경원과 조선일보를 고마워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공수처 설치와 기득권 타파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부하고 오로지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자한당과 나경원과 한경원과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어먹을 검찰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해체 수준으로 철저히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응답하라 국회를 가지고 오면서 피켓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피켓을 부각해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경원 구속, 자한당 해체, 검찰개혁, 공수설치, 골기하라 우리 국민들이여. 예, 나경원의 비리가 너무 많아서 시민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제가 지금부터 7개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형비리, 입시비리, 성적비리, 사학비리, 유치원비리, 스페셜 코리아, 특혜비리, 그리고 2013년 스페셜 올림픽 때 정부가 지원하고 남은 돈 무려 37억을 빼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7개의 비리를 저질러도 검찰 수사하지 않는데 이제 저희들이 8차 고발, 9차 고발도 준비하고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국민들과 함께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범국민 온라인 고발운동을 여러분과 함께 돌입하겠습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 서민을 위한 법, 청년을 위한 법,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까지 거부하고 유치원법도 거부하는 그들은 알고 봤더니 사회림 유치원들의 앞잡이였고 나경원은 자신이 사업족벌이고 자기 동생이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 저의 소원은 첫 번째도 나경원 구속, 두 번째도 나경원 구속, 세 번째도 나경원 구속입니다. 여러분, 자한당을 해산시키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의 소원이자 우리의 소원이 모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제13